너무 좋다.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상당히 오래된 고택이다, 정말. 오래됐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어머, 뉘신이요. 뉘신데 그 남의 대문을. 어이구, 많이 듣던 거. 어디서 뜯어먹었어.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어머, 어서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황보라 양. 예, 알아요. 우리 며느리 저기. 저기 김수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야, 들어와요. 네. 어머,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 우리 저 며느라기가 예. 겁먹어서 올 때마다 잠도 설쳤대. 왜? 김수미 선생님이 어머, 아가. 김수미 선생님이 어떻게 맞아 주실까 그래서 어머 선생님 야. 보고 싶었어. 이쁘네.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희 마지 때 같이 했었잖아요. 뭐 했었지? 마지. 예. 마지 할 때 나랑 드라마 같이 했어. 예. 했었어? 예. 마지. 어 그래? 어머. 가세요 할머니 가. 아 나이는 나야 왜 자꾸 지랄이여. 어머 어서 와. 아이고 어머, 저기 어머. 그 저 가족이야 그 땡치랴 이름이 땡치랴 네. 땡치랴 어머 혼자 놔두기 저거 해서 데리고 왔어. 네, 아이고 조심해. 야 땡치랴 다녀 그냥 말했지. 어디 갔다 와? 아니야 오다가 오랜만에 양평 요 시장에 들려서 뭐 하나 그냥 일하는데 옷 샀어. 옷 샀어? 어머 골라서 어머. 내가 이거는 내 임의대로 이거는 저기 일룡 엄마 색깔 이런 거 어머, 좋아하니까. 어머 나 좋아해 이거. 글쎄 좋아해. 내가 그랬어. 어머 딱 이거야. 이쁘네 용건이 입으니까 역시. 이거는 이계인 씨는 네. 이걸로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데. 아니 저 청색까지만 안 돼요? 아 이거? 네. 이 개인이 이계인이 생각했어 남자가 지금. 야 나 이렇게 입을래. 이거는 그냥 잠옷을 입어도 되고 그냥 막 입으면 돼 이거는. 막 입기는 아까운데. 이것도 가지려면 가져 봉지. 아 이거는 아니다. 선물을 뭘 드릴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딱이. 그래서 그냥. 아니 큰돈 썼네. 야 처음 보지 우리. 처음 보죠. 어때 인상이? 방송에서는 봤지만. 뭐 그냥 흠이라면은 그냥 솔직하다는 게 흠이야. 아 그래요? 어때 좀 봐줘. 예. 네. 아니 뭐 흠집이 없죠. 얼굴도 작고. 코도 크고 이쁘고 아주 아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네, 아니 흠집이 없는 거야? 다 커요. 그 흠집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이뻐요. 이쁘냐? 아, 다 이쁘지. 그러니까 이뻐 마음이 마음도 이쁘고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이뻐야 돼 사람은. 마음이 이쁘면은 얘 다 얼굴에 나타나. 나 옷갈아 입고 이쁘네. 입고 옆 마루를 이렇게 런웨이를 한번 해. 제 방은 어디예요 아버지? 방은 네. 이따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서 자면 돼. 아, 텐트 치고 여기서 자면 돼. 아, 손님은 여기다 재워. 오늘 야외 지침. 야외 지침 혼자. 땡치려 같이 자고. 아 땡치려랑 거기서 어떤? 비가 오니까 네. 눅눅한 데서 네. 밑에다 판초 깔고 이러고 자. 아니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 아니야 왜? 네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용건 형님 봐라. 키 크시지, 돈 잘 쓰지, 재밌지. 돈도 너무 잘 쓰지. 그럼 뭐 나는 잘 알지. 몸이 찌뿌드 하잖아, 비 올 때. 너무 좋아요. 어머, 아니, 양말이 근데 잘 색깔이 어울린다. 딱 맞으시네. 네. 블랙이 좋다나 봐. 네. 내가 딱 그렇게 본 거야. 멋있네. 네. 아우, 어쩜 이렇게 사이즈랑. 그렇지. 아, 양말이랑 편하다. 색깔이 딱 맞네요. 아우. 내가 딱 이걸 집은 거야. 이거는 수미 씨가 이건 잘 맞겠다 그랬어. 이 소나무하고도 잘 어울려. 이 잔디하고도. 에? 아니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10년 그때. 10년 더 됐어. 그때 영훈 오빠랑 제가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만나고 그때? 있었어요. 영훈이. 그때 만나고. 근데 지금까지 만난 거예요. 어머 진짜. 그래. 야. 얘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도. 그대로냐. 어리기도 어리지만. 아니요. 전 아예 오래됐잖아. 아유 오래됐구나. 10년 걸었어. 10년 전. 잘 됐다. 다음 달에 같이 이제 결혼해서 미리 같이. 카메라 뽑아줘요. 지금 같이 있어. 응, 같이 있어. 우선 보세요. 결혼식 때 같이. 미리 말해줘. 영훈이 보고 싶네요. 곧 보겠지만은.
자, 이제 그럼 가보더라고. 아니, 용건영 그 주위가 후배들 내 또래 많지가 않아. 덕화도 아니고 송기훈이 걔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우리 바로 밑에 상훈이 최상훈이라고 그도 아니라고 그러고 남자는 남자인 것 같은데 누구야 도대체. 아유. 내가 있네, 청개구리. 응? 오케이. 오빠 왜 안 와? 빨리 와. 커피 마시자. 아니, 뭐 이런 데를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 에? 어휴. 이거 뭐야? 아, 이쁘다. 자식.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남자로 그러냐? 저기. 아이. 어머? 어머? 아니, 네가 여기 왜? 아니, 네가 여기 왜? 아니, 오빠. 용호 오빠 온 거 아니었니? 아니. 너야말로 왜 왜? 네가 여기 왜 왔어?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내가 너한테 할 말이다, 이 사람아. 얼른 와.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나는 오빠가 오는 줄 알았는데 어? 네가 여기 왜 아니, 왔어? 아니, 용건영은 응. 참나 그 형도 아. 난 오빠랑 데이트하려고 그랬더니 왜 네가 그래 좋아. 해.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이네. 아니 알 제가 거 아니야 있었... 너하고 나 내가 뭐 내가 너 옛날에 응.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알 텐데 너를 초대 손님으로 모셔? 야, 걔나. 근데 그때 이쁘긴 했니, 내가? 뭐? 이뻤지? 이뻤어. 그치? 솔직히 이뻤어. 근데 지금도 와. 이쁘지? 글쎄 오시다. 그때가 몇 살 때? 21. 21. 어, 그때야. 21. 그러니까 널 히든카드로 우리 애 껴놨어. 내가 그거 뭐 몇 명 있냐? 오늘 너 본다고 나 그래도 나왔거든. 으흐. 내 너한테는 깨갱이지. 박정수는 나고 친하 다 알아. 어? 내가 공개했잖아. 옛날 어렸을 때. 아, 옛날 생각나면 지금도 통분해, 통분. 통분? 뭘 통분해? 생각해봐. 뭘 통분해? 내가 너 녹화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네 얼굴 보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빨개지는 거 얼굴이 괜히 뭐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보면 이제 어? 거기에 이제 니네 가족 소파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너 네가 있어 그럼 뭐 딴 사람 안녕하세요 너를 본 거야 쓱 보고 야 정수야 차 한잔하자 그럼 어쩌다 내려왔어요 녹화 끝나고 내가 없는 돈에 커피 사주고 그러면 흥 먹고 뭐 이제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예 나 저 엄마가 기다려 엄마 그리고 나가버려 네 그랬어 야 그래서 아, 너한테 커피 얻어먹고 그랬어? 더 분하네 참. 예? 얘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네. 아 정말. 아 그래 너한테 커피도 못 그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냐? 아니 그러면 같이 나가든가. 야야야. 당 먹고 아니야 엄마 기다려.
저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이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 나간 다음에 일로 와봐. 왜 웃었어? 아니 그냥 딴 거 보고 너 웃는 거 아니야? 너도 웃었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알아? 아 그랬니? 근데 나는 솔직히 동료들하고 개인이하고 이렇게 만났던 거 기억은 안 나고 선배들이 괴롭혔던 것만 기억이 나. 선배들이 괴롭혔던 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야야 뭐 밥 사줄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손잡고 막 극장 가자 그러고 막 그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나. 난 네 손 잡아보지도 않았거든? 아니 근데. 에이씨 이랬다고 약 올라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는 거야. 커피 사줬으면 야.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를 딴다든가. 넌 지금도 그래. 가만히 보면. 말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아 옛날에 덕성여대 니네 학교 그 종로에 있었잖아. 운이동에 있었지. 그래서 니네 학교 왔다 갔다 내가 한 거 혹시나 왔다 갔다 하면 야 요 안에 정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래 거기서 쭉 걸어 내려오잖아 그래, 우리가. 그래 근데 걔네들이 그래. 괜히 자꾸 며칠 지나가니까 나를 봤나 봐. 야 지금 왜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투야. 야, 걔네들 직감을 했나 봐. 에휴 그래도 거기서도 또 망신이지. 내가 보면 참나. 그 앞에 왔다 갔다 해. 난 그걸 전혀 몰랐어. 모르지. 몰라. 그리고 얘가 표현을 하나? 지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네가 받아주냐? 무슨? 하기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괜히 혼자 그냥 가슴 앓이 했던 거야. 아, 그 시절 그 추억이. 이제 갔어? 안 가. 안 가긴 왜 안 가? 가 빨리. 그냥 여기 앉아서 저. 응? 가기가 싫은데. 야, 정훈련 감독한테 작품 내가 갑자기 떠올랐어. 아니, 제목이 배신의 계절 딱. 아유, 아니, 한사나이가 비를 맞으며 걷고 있다. 짜잔, 배신의 계절. 거기까지만 생각났지? 더 이상 생각 안 나지, 너? 비내 그만해 그만해 명동거리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아유 말없이 떠난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너를 그래야 오케이 사랑했다 이 순간 그렇지 나는 너를 대신의 계절 감독 정훈령 아유 지금 말래 박정수 니게인. 기가 막혀. 아 그래? 어머 옛날 집 같아. 어머. 아니 안 열려. 들어가. 벌써? 들어가. 들어가. 어머 괜찮아. 어머. 뭐야? 오빠. 정수 왔어 정수. 어머. 괜찮아. 어머. 뭐야? 오빠. 정수 왔어 정수. 아까 김정수 씨 찾았는데. 아이. 왜 이래. 형님은 죽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 찾았는데. 어머 정수야 어서 오니라. 언니 안녕하세요. 얘 도우미 황보라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며느리. 우리 며느리 아니야. 아 그렇구나. 네가 황보라구나. 네.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처음 봐. 그래 처음 봐. 들어가자 비 맞고. 그래. 오늘 그자도 귀한 손님 온다고 그래서. 음식을 지가 준비한다고 그래서 보라가 다 해 지금 아 정말 어머 고마워 고마워 어머 고마워 프라이팬 좀 갖고 이뻐라 아이고 너무 멋있다 얘 지금 음식 가르치는 거야 어머, 가르치는 그, 거야 언니가 나도 오늘 배우려고 왔어요 언니한테 이거 뒤집어 봐 자 한 번에 싹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아니 갈라진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봐 해봐 가감하게 여기가 갈라진다. 거기를 약간 여기가 약간 손을 이렇게 여기가 여진이 여기가 갈라진다. 갈라진다. 여기가 약간 여기가 갈라진다. 갈라진다. 여기가 약간 손을 이렇게 여기가 여진이 생겨. 됐어. 됐어. 이렇게 약간 내고서 그래서
그래서 싹 오, 됐어. 오, 됐어. 오, 다행이다. 성공, 성공, 옳지. 성공했어. 잘했어. 아, 됐어. 어우, 배고파. 어. 배고프지? 그냥 네. 맞춰서. 아이, 수고했다. 야. 아침도 안 먹고. 어. 아유, 이게. 남자로 던지네. 어! 오! 어! 오! 오빠! 죽었잖아. 예. 너는 정말 니네 야. 시아버지 살림 잘해. 네. 그래, 음식 잘해. 맞아. 맞아, 형. 맞아. 그거 있어. 와, 좋네. 오빠 이거 덜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내려. 내려. 어. 이렇게 놓으면 돼. 어, 맞아, 맞아. 됐어. 이제는, 이제는 응? 놔도 돼. 아우, 전 하나 부치길 잘했어, 더. 자, 보라야, 이거 봐봐. 요리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준 거 차려만 드렸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좀 배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징어도 껍질을 벗기는 거 그것도 처음 알았고 진짜 며느리 교육? 그게 진짜 받은 거죠, 실제로. 너무 따뜻하고 친딸 대해주시는 느낌이었고 예, 감사하셨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어요. 반찬을 네. 파김치랑 그런 거 다 나는 집에서 다른 거는 뭔데 이런 걸 못해, 이런 거. 집에서 가져온 거야, 명엄마가. 고구마 줄거리 이런 거. 얼른 오시오. 잘 먹겠습니다. 패션으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지. 그래.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저 대가. 네. 수미 씨한테 박수. 아니, 아니야. 아, 이렇게. 나는 훈수만 뒀어. 아, 그게 얼마나 큰데. 너 몸살 나겠어. 얘 부엌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많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리 해주세요, 지수리. 맛있다, 갈치조림. 이거 안다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 하는 모습이 귀엽고 어 그게 좋아서 뭐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래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조금 부족함도 시간이 가면서 채워지니까 뭐 저는 만족합니다. 맛있다. 해체도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주뿐이 돼서 힘들다. 플러스 때는 닭가림하고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거.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호소하고. 야. 결혼하면 파전 요 오늘 한 것대로 해갖고 니네 신랑 이거 진짜 맛있다. 저 근데 아, 오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양념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그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건 나 이거는 네. 배우고 싶어.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응. 프라이팬에다 해야 돼. 밥솥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프라이팬에다가 알지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거야. 저런 거 프라이팬 사진 찍어가. 프라이팬에다 간장만 조금 간장 해물에다 참기름 향도 좀 나. 프라이팬에다가 알지